황제 아르카나랑 질풍기상 중에 선택해 주세요. 질풍이요. 이다현 포식자 절정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 포식이요. 형 옷 서포트 주제인데 딜러 하나 키우는 게 좋대서 키워볼 건데 하나만 추천해 줘. 자, 서포트 하는 사람이 보통 딜러를 키우면 이 캐릭 중에 하나입니다. 배틀마스터, 충무니, 기상술사 무조건이거든요. 아, 금음, 서머너 이 다섯 개 중에 하나 무조건 키워요. 근데 서머너도 교감을 보통 키우고요, 배마도 초심입니다. 서포 키우시는 분들은 극신속 캐릭을 좀 키우더라고요. 야, 높은 확률이야 진짜로. 웬만하면 질풍은 들어가 있던데. 그러니까 보통 서포 키우시는 분들이 남성분도 많지만 여성분이 많단 말이야. 여성분들이 피가는 캐릭 중에 질풍은 웬만하면 들어가더라고. 애가 귀여워서 그런가? 질풍이 딜티어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은 아니잖아? 근데 질풍 악세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음. 진짜 많이 해, 진짜 많이. 형도 귀여워. 고맙습니다. 당황스럽네. 높은 확률로 홀리 키우면 무조건 슈샤 중 하나는 있단 이유. 그건 맞음. 내가 지금까지 로아하면서 느낀 건데 높은 확률입니다. 나이 30대 중후반 이상의 남성이 본 캐릭이 홀리나이트면 그 사람 부캐에는 웬만하면 중수디트 있어요. 거의 한 90% 확률? 헐, 나 30대 중반에 홀라 본캐인데 중수디트 있어. 대형 키우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리퍼가 있습니다. 아니면 건슬? 대헌, 리퍼, 뜨뜨, 존이니. 원래 대헌이나 건슬 특은 일단 멋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뭐 리퍼 단검 뭐 이런 거 무조건 들게 돼 있어. 피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냥. 높은 확률로 대헌 유저는 건슬 키우는데 건슬 유저는 대헌 안 키우는 거 같음. 건슬 유저는 대헌을 안 키우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역캐를 포기를 못하는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니까. 서머너는 높은 확률로 어떤가요? 본 캐릭이 교감이면 부 캐릭에 무조건 바드 도화가 질풍 중에 하나 있습니다. 최근까지 좀 빡게 많은 사람은 금음이터 하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본 캐릭이 상수인 사람은 지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가 않아서. 점화소서. 점화소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성능충이 많이 포진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점화소서들은 보통 부캐를 키워도 뭐 창술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월리터 키우긴 할 것 같다. 만월리터. 근데 성능을 바라고 점화를 키웠던 사람들은 지금 이미 떠나고 없지 않을까? 본캐가 처단자 슬레이어요? 그분들은 좀 고집이 있습니다. 본캐릭이 처단인 사람들은 정말 고집이 있어요. 한 캐릭을 개같이 물고 늘어 떨어질 것 같거든. 인파 있을 것 같습니다. 인파? 왠지 점화도 있을 것 같고요. 바드만 하는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죠. 달소리퍼 키우는 사람들은 그 리퍼를 언제 키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소서 키우다 만 거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키우다 만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절정 창술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나열한 캐릭들은 한때 성능충들이 건너갔던 그런 캐릭들이에요. 그냥 딱 그냥 성능충 라인 보여줄까 그냥? 자, 본인 캐릭 선창에 이 캐릭이 4개 이상 있다. 본인은 나도 모르는 성능충이에요. 여기 서폿은 제외야. 서폿 제외. 자, 인파, 창술, 데모니. 여기서 쭉 찢어집니다. 디트, 알카. 쏘리. 여기 기홍도 들어간다. 스커, 소서, 창술, 슬레, 만월. 그리고 이 사이에 리퍼. 아, 블레이드는 해봤자 한 이쯤입니다. 이건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성능충 개본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외적으로 조금 재밌게 즐기고 있다면 내 생각에는 좀 낭만파가 맞음. 근데 이제 여기서 헬 쪽으로 가면은 포크, 스카, 워로드, 알카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 중에 4개 이상 키우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게임을 2년 넘게 했다. 그러면 님은 님도 모르는 성능충이에요. 당신의 DNA에는 성능이 있었어. 아, 사실 버서커도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배마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배버기 이거는 성능충의 시조예요. 배보의 스타트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캐릭들은 그냥 근본이다. 게임은 퀘벡 때부터 했는데 한 캐릭만 6개 키우는 사람은 어떻나요? 고집이 센 사람. 내가 봤을 때 진짜 찐 성능충의 계보가 기공, 알카, 미퍼, 스커소서, 슬레, 만월, 창수 포함. 얘네는 그래도 약간 좀 잠깐 흔들리는 거였고 진짜 찐이야. 직업의 절반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성능충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신캐 키우면 자동으로 성능충 된다? 아니 내 말, 나 잠깐만요. 내 한국말. 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4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4개가 내 주력 캐릭급으로
올라와 있으면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한국말이 좀 어렵나?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여기서 언급한 애들 있잖아요. 얘네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얘네는 인벤에서 벨페 때마다 너프 시켜라는 이야기가 한 번 이상 나왔던 애들이에요. 여기는 얘네는 뭐 지금 세고 자식으로 떠나서 무조건 인벤에서 불탄 적이 있는 캐릭들이야 얘네는. 근데 이 중에 가장 피크 찍었던 애가 누구냐면 예임. 진짜 리퍼는 황이었어. 그냥 그 얘네 범접도 못해요 그냥. 리퍼는 그냥 님들 말라서 그러는데 신규 캐릭이 나왔을 때 이 캐릭이 개 성능 캐릭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 딱 하나 있음. 그냥 레벨 한 1560 찍어요. 트포작 하나 스킬 메인 스킬 하나 해. 그래서 트리션에서 딱 쳤어. 근데 그게 3000, 4000 이상인데 쿨타임이 20초 비트야. 근데 그 캐릭인데 특화 개수가 붙어있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개사기 캐릭이 웬만하면. 내가 신규 캐릭 나올 때마다 스킬 세팅할 때 보는 거 있죠. 그냥 딱 봤을 때요 K 눌려. 그래서 마우스 쓱 훑어봐. 근데 개수가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뭐 10만 많아봤자 3만 뭐 12만 이러는데 30만이야 그러면 이 스킬 위주로 딱 파. 그러면 얘 가지고 트리션에서 때려. 근데 딜이 세. 쿨타임이 20초 근처야. 근데 특화를 올리면 더 세진데. 그러면은 아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옛날 이야기가 된 게 이게 일리아칸이나 뭐 쿠쿠나 이런 데는 딱 딜 타임이 잡히잖아. 그런 데서는 그게 좀 통했거든. 이제 카멘 같은 데 보면 사실 좀 안 통하긴 해요. 이제는 다 바뀌어. 지금 던전 메타가 바뀌어버렸어 지금. 요즘 신속 캐릭으로 다 건너가는 이유가 다 그거야 그냥. 그리고 신규 캐릭 키울 때 있잖아 내가 갑자기 말없이 구렛보석 이상을 사고 있으면 좀 센 친구인갑다 하면 돼요. 근데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겨울아이 구랩 공짜로 주겠지. 아이 구랩 보석 주는 건 에바지. 아니 기존 유저들 카돈 돌기 아니 큐브 털기 힘든데 끝까지 큐브 세비 안 주는 이유 뭐예요? 보석 풀린다며 보석 시세 조절 안 된다며. 근데 이 와중에 뉴비들한테 구랩 보석 준다? 이거 고인물 기만입니다. 큐브 세배 운동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큐브는 반드시 3배가 돼야 됩니다. 시장경제 알바냐? 내가 힘들어 뒤지겠어? 안 돌면 된다고요? 돌아야 돼 아까워. 내가 부처님도 아니고 수박 그거 있는 걸 어떻게 버려 그걸. 보석 기간제요? 에이 그건 뉴비한테 너무 가혹하고. 그건 너무 가혹해. 이제 얘 엘릭스 해야 되거든요. 아유 진짜 연 나온다. 이단님 보고 시작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무품 100이네. 아 나씨 뉴비가 지금 못된 것부터 배워가지고 지금 남편이 하랬어요. 남편이 하랬다고요? 저 궁금한데 와이프한테 워로드 시킨 남편분의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스트라이커요. 평생 행복하세요. 레전드 나수바. 와이프 워로드 시킨 남편의 직업 스트라이커. 진짜. 골드 좀 달라고 하십시오. 못 준다던데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서버가 달라? 같은데. 아 근데 둘 다 뭐 코코일 수도 있구나. 1620이래요 못된 사람이네. 뭐 행복하세요.